네, 안녕하세요. 제뉴얼 사이언스 중앙연구소 R&D 전략팀 최한석입니다. 저희 이제 R&D 전략팀이라고 해서 저희 이제 중앙연구소에서 연구하고 있는 과제들에 대한 관리를 맡고 있고요. 다른 제재 분석 연구원들에 대한 지원 업무랑 그 다음에 신규 과제를 기획하는 업무 그리고 본사의 개발 쪽과 또 이제 개발 쪽과 연구소의 그 중간 연결 다리를 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전공은 폭이 굉장히 넓은데요. 뭐 일반적으로 많이 제공도 생명과학 계열 전공들도 포함이 되고요. 그 외에 약학 관련 전공들 그런 쪽 전공들 전체가 포함이 돼서 굉장히 좀 넓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맡고 있는 과제들이 잘 원활하게 진행이 돼서 종료됐을 때가 굉장히 보람을 느끼게 되고요. 뭐 이제 여러 가지 그 연구소에서 진행되는 과제도 하고 그다음에 국책 과제들도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국책 과제들은 의외로 시간들이 좀 타이트한 경우들이 많아서 국책 과제들을 이제 아무런 문제 없이 원활하게 잘 마무리했을 때 그런 이제 과제가 종료됐을 때 그런 때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연구원들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지나 또 연구원들의 의견 반영을 통해서 많이 이제 연구원들의 생활 편의성을 늘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현재 제뉴얼 사이언스가 가지고 있는 장점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커리어를 쌓는 게 가장 첫 번째 목표가 될 것 같고 이 커리어들을 이용을 해서 향후에 이제 뭐 더 중요한 직책을 얻게 된다든지 제 스스로 뭔가를 새로운 걸 할 수 있는 그러한 경험들을 많이 쌓아서 제약계에서 네, 이제 개인적으로 신약적으로 이제 신약 개발이라든지 또는 그 신약 개발에 참여해서 실제로 좋은 약을 만들어 보는 게 하나의 네, 꿈입니다. 오늘은 제뉴얼 사이언스 중앙연구소 분석팀 TCX입니다. 제뉴얼 사이언스 중앙연구소에서 분석 연구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의약품의 유효성 평가랑 안전성 평가가 주된 업무입니다. 그런 의약품의 연구 결과를 국제통향 문서로 만들어서 각종 규제기관에 허가를 담당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분석 연구 업무 같은 경우에는 분석학이나 화학, 그 다음에 의약학, 그 다음에 약학, 제약학, 뭐 이 정도의 전공들이 해당 전공인 것 같습니다. 저희 팀은 출근을 해서 9시 반부터 팀 미팅이 있어요. 팀 미팅을 통해서 전날 연구할 때 연구 결과를 같이 리뷰를 하는 시간이 제일 먼저 갔습니다. 이 분석 연구라는 것은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정확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아침에 모여서 각자의 머리를 가장 파릇파릇할 때 맞대서 좋은 결과 해석을 통하고 이렇게 해서 나온 결론으로 추후에 이제 각각의 분석 연구 업무를 진행하는 그런 일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제뉴얼 사이언스의 가장 큰 장점은 제형의 스펙트럼이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보통 일반적인 제약회사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그 의약품의 제약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정제, 캡슐제, 액제, 연고크림제, 치약 등등 모든 제형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석 연구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제형에 특화된 분석 연구 시험을 하는 건데 그 분석법을 개발할 수 있는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게 가장 장점입니다. 저에게 제뉴얼 사이언스는 시작을 함께 했고 같이 커가고 있는 그냥 가족 같은 모습이겠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입사 17년 차 소관영 이사입니다.
현재 제네릭과 계량 시작 관련된 노동제 제재 연속 파트에서 이제 근무 중에 있습니다. 제약연구원의 경우 누구나 뭐 다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본인이 개발한 제품이 공장에서 생산되어 시장에 출시되었을 때 가장 희열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CDMO 비즈니스를 수반하고 있기 때문에 담당 연구원의 개발 품목이 다양한 회사의 이름으로 출시되는 경우가 많아 간혹 병원이나 혹은 약국에서 처방받은 약에서 본인이 개발한 약이 처방되는 경우를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이때가 아마 담당 연구원이 제품 개발에 대한 다양한 희노애락의 기억과 함께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모든 제약연구원의 꿈이 그러하듯 이 제품하면 제뉴언 사이언스에 누가 개발한 것이다 라고 인정할 수 있는 업계에서 각인되고 기억될 수 있는 제품 개발일 것입니다. 현재 모든 연구원들이 이러한 목표와 포부를 가지고 끊임없이 기술 개발과 아이디어 도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작은 제품 개발부터 출발하여 그 목표를 향해 서서히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조만간 이러한 목표에 걸맞는 제품들이 나올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현 제뉴언 사이언스와 함께한 지 한 17년 차가 되고 있습니다. 첫 사회생활의 시작을 이 회사와 함께 하였으며 어쩌면 인생의 절반을 약간 못 미치지만 짧지 않은 기간을 함께한 인생의 동반자와 같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좀 더 애착이 가고 성장시켜야 할 제 인생의 한 축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